결국 정지당하게 되고. 여러분들 안녕, 빙하유입니다. 두 번째 정지를 맞았고요. 대체 장기 휴방 복귀를 몇 번째 하는지 도통 모르겠지만 세 번째 두 분은 언제인가요? 의사 없습니다. 이 자식아 죽어 진짜. 일단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두부 먹으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이미지에만 두부를 두면 섭섭해할까봐 다른 두부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될진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다른 두부를 조금 준비를 해놔 야 이 자식 야! 자 여러분들 진정해 두부 판매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두부 매진되었습니다. 3분 해봤 그치만 3분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게 했잖아요. 이 양반들아 조금 한마디는 하게 해달라고. 야 이 빙식이들아 누가 두부를 주라고 했지 두부로 조지래.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정지를 당했지만 다행인 점은 지난번 정지랑 사유가 달라서 다 첫 정지 날짜를 먹었어요 둘 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사유로 또 가면 그때부터 이제 7일, 24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자제를 하겠지만 호기심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풀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당히 조절을 할 겁니다. 아니 하진 않을 텐데 좀 이때까지가 신라면이었다면은 약간 진라면 순한 맛 정도로 하겠다는 거지. 아닌가? 이때까지 신라면이 아닌가요? 신라면 정도 아닐까요? 대표님 울어요. 아니야 대표님 우시진 않았어. 나한테 그냥 그거 하나 묻더라. 샤유님 트위치는요 영구정지되면은 다시 계정 파면 그것도 어쨌든 결국 영구정지죠? 라고 물어보길래 네네 했더니 아하 하고 가셨어. 이미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긴 한데 잘 조절하겠습니다. 근데 촉각 슈트는 소스가 있었고 지난번 첫 정지는 박도나라는 그 소스가 있었으니까 그런 소스들을 없애면 되지 않을까. 언니 왜 있어? 도나 언니를 없애겠다.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가 지금 그 상황 설명을 위해 모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논란으로 인해서 해명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촉각 슈트라는 소스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사유로 정지됐던 빙하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다고.